아픔을 느끼는 모든 것이 예술이야. 모든 순간이. 아픈 마음이 예술인데 그 아픔을 이해받았을 때 예술이 되는 것 같아요.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인정해 줄 때 그 아픔이 사랑을 얻게 되면 그때 예술이 돼요. 예술가란, 진정한 예술가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걸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거기서 수치 속에서 존귀함을, 아픔 속에서 사랑을 찾아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때 그게 예술가의 눈인 것 같아요. 예술가의 눈으로 보고 싶고 예술가의 귀로 듣고 싶고 세상 모든 사물을 좀 따뜻하게 보고 아픔을 이해하는 내 눈길이 닿는 모든 곳이 그 아픔이 사랑이 돼서 치유했으면 좋겠어요. 이혜래 작가의 예술이란 아픔이며 사랑이다. 세상의 아픔을 내 캔버스 위에 담아서 그 아픔을 내 마음으로 이해해 줘서 그 아픔이 사랑이 되고 영채님의 사랑이 도는 치유력이 돼서 세상 곳곳에 있는 아픈 아가들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. 제 그림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많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아픈 마음 이해 못 받는 존재들에게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. 예술가의 눈은 신성의 눈과 하나예요.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너무 아름다웠을 거야. 되게 성스럽고 존귀했을 거라고요. 그 신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신성의 예술 작품이고 그 예술 작품을 캠퍼스에 옮겨서 사랑의 이 에너지가, 영채님 에너지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려고 사실은 화가를 하는 거죠.